저에게 러셀은 공부 자극제였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열심히 공부하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2 겨울방학 때부터 러셀 센텀 학원에서 공부해서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0학번에 입학하게 된 이승은입니다. 아직은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열심히 한 보람이 느껴져서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수학학원을 고민하다가 바른찬 선생님의 명성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러셀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학 강의만 수강하려고 했는데 바른찬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과 내용이 너무 제 스타일에 맞아서 이후 바른찬 선생님의 확통 수업과 심화 수업 그리고 박담 선생님의 국어 수업까지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서 수업을 들었던 단과 선생님에게 직접 1대1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 따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선생님이 답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른찬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부족한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알려주어서 저희 수학을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3학년에 와서는 수시에 집중하느라 수학 공부를 따로 거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찬 선생님 덕분에 모의고사 수학 100점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박담 선생님께서는 어렵고 지루하기 쉬운 국어 과목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담 선생님은 모의고사 해설 수업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목고에 재학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신 등급을 1점대 중반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제가 취약한 사탐 과목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그날 배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습하는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했고 무엇보다 학교 수업과 수능 특강에 충실하게 내신을 준비해 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영어 토론 분야에 있어서 다른 학교와 연합해서 동아리를 구성해 보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교내 대회를 직접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은 외부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슷한 학과를 준비하는 또는 같은 계열 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그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 자료를 인쇄한 뒤에 같이 준비 시간을 가지고 기출 제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운동 시간을 항상 정해놓는 등 체력 관리에 각별히 힘썼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조건 공부 시간만 늘리거나 공부 양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부하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해이해지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처럼 수시에 올인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졌거나 올랐다고 해서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스스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러셀은 공부 자극제였습니다. 금요일에 가장 지쳐있을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주말 동안 다시 열심히 공부하여 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